참나무 참 대단합니다. 한 바퀴는 돌아봅니다. 자전거니까 뭐 가능한 거 아니겠죠? 이 산나무도 참, 이 통치 보세요. 신라시대 때 농업용수랍니다. 네. 길이 계속 이어지려나? 현재 9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일항역에서 거의 12km 조금 넘습니다. 내비를 늦게 켜가지고. 어디까지 길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. 뺑둘러까지 되는가. 꽤 이쁘다, 야. 아, 추석이 됐네. 아, 좋습니다. 병들어 되겠다, 야. 한 바퀴 돌아진다. 아, 다행이네. 지금 위양지를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입니다. 뺑 둘러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네요. 웨딩 사진 찍었네. 위양지의 모습입니다. 지금 탐나무 필치기 때문에 여기 뭐 터지 나가서 못 옵니다. 사람이 치기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.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봅니다.
아, 이게 야넬프 갚았대. 이게 라이딩바 나무. 멋집니다.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위령 8경 위향못 입합나무.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저수지. 네. 임진왜란 때 훼손된 이후 1634년 밀양부사 유달이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. 녹간대는 완재정 안동근씨 집안의 정자로. 입합나무는 꽃이 필 때 입밥, 쌀밥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입합나무가 붙은데 뒤에 입합나무로 빌었답니다. 완재정은 그래 역사가 오래 안 돼요. 1900년 후손들이 위향묘소에 세운 정자랍니다. 완재정을 가봐야죠. 밀양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, 자전거는 저희 나무에다가 파킹해 놨습니다. 네, 파킹해 놨습니다. 완재정. 이 입합나무인데 꽃이 피면 이뻐요. 그 시즌에는 여기 못 옵니다. 이러한 풍경입니다. 완재정. 사람이 있고 떠밀리 다닌다고. 양양 칠안경. 1900년대에 세운 정자 완재정. 역시나 또 포토존은 밀리니 다르게 예뻐요. 다르게 필요한 사진이 아니라 아무것도 예뻐요. 아, 완재정. 완재정을 눈에 담고요. 여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놨든지 나무가 살았다.
사자 한 번에 담았으니까. 다섯 개의 섬이랍니다. 가자.